내가 어제도 잠깐 말을 했는데, 아니 한 번만 해봐봐. 이거 여기 뭐꼭 교회 이야기는 아니기는 한데, 성경책에 반드시 네가 믿는 그대로 된다라는 구절이 내 어린 시절을 여기 진짜 꽂혀가지고, 야 그래? 그럼 괜찮은 거래 아니야? 반드시 네가 믿는 그대로 되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, 믿었는데 믿은 대로 안 되면 신은 없는 거지. 거짓말쟁이잖아. 왜 거짓말을 쏘는데? 믿는 대로 안 되는데. 아니,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? 내가 지금까지 열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해. 나는 요만큼을 믿었는데, 아, 1,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. 그럼 2,000만 원 벌리는 거고. 뭐, 아, 꼭돈 얘기가 아니고. 예를 들어서, 아, 차가 뭐, 요거 생겼으면 좋겠다. 뭐, 이게 생기는 거고. 내 나이 아직 40은 안 됐습니다만, 반평생, 슬프다. 아직 반안 살았지? 반안 살았지? 내가 항상 믿은 것보다는 늘더잘 된다, 이 말이야.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. 달려갈 길다 달려가야 돼.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, 네가.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. 기쁨으로. 성경은 너무 신기하지? 됐어? 네가 기쁨으로 달려갈 길 네가 확 달려가지? 그럼 네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라고. 아, 근데 내 말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, 저는 나 불교인데요. 아, 그러면 그 불교한테. 저는 뭐 힌두교인데, 그럼 뭐 힌두교 뭐 믿을 거잖아? 거기한테, 아니, 써보라고. 내 말이 거짓말이 진짜인지. 그래서 오늘 써. 오늘 쓰되, 만약에 네가 믿은 대로 뭔가 안 되면 교회 다니지 마. 신은 없어. 아, 이렇게 좀 해보자고. 근데, 아유, 신기하다로. 이게, 그러니까 아쉽다고. 내 나이 40 전에, 아,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. 더 세게 할 걸, 나는 이랬단 말이야. 나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생각보다 잘 돼서 놀라고 있는 중이고, 지금도. 45세 되고 50세 되면 내가 뭐를 이루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. 됐죠? 이게 되더라, 이 말이지. 그러니까 교회 계속 다니는 거라. 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? 어? 성경 가는데 될것 같아? 아니, 보시라고. 성경 가는데 될것 같고. 포스 딱 붙여놓고, 띵가띵가 놀면 있잖아. 이거, 띵가띵가 놀면서 성대되면 이건 욕먹일 짓인데. 아니, 붙여놓으세요. 오늘 들어가서 뭔가 붙여놓고. 네가 피눈물 흘리고, 땀도 흘리고, 막 7시 반부터 막 스터디 해가지고, 막, 와,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, 떨구면 그때는 뭐 다니지 마. 뭐 교회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가지 마. 신은 없는 거니까. 근데 확실히 내가 한만 프로, 니네한테 만 프로 장담하는 건, 야, 이게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도 있어. 내가 해보니까.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, 아, 강사로서 이렇게 장점이 이렇게 많은 강사는 아니라고. 이게 막, 카리스마 막 엄청나가지고, 막 좌중, 위압감이 막 쩔어. 나 복도 정말 그냥 툭 치고 가지, 애들이. 인사인데 내가 못 보니까 여기 치고 가도 돼. 딱 가는데 인상을 못 받나 보지, 내가? 툭 치고. 이해됐어? 아, 그리고 내가 뭐 사석에서.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는, 달변 갖고 막 니네랑 막 이런 말을 막 재밌게 해가지고 막 와, 김신금 막막막막막막 뭐라 그래야 될까, 막 인기가 막 열광하라 막 이런 강사는 아니라고. 너도 보면 알게, 카메라 꺼지면 땅만 보고 그냥 내가 할 길만 가. 알잖아, 인정하잖아. 나 카메라 꺼지면 땅만 보고 내가 할 길만 간다. 아무것도 안 보고 누구랑 얘기도 잘안 하는데, 네가 오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뭐 하지도 않아. 아, 근데 강의하는 것도 재밌기는 하고. 근데 이런 강사가 그래도 인터넷에 조금 나오고, 이런 게막 설명이 안 된다고. 근데 내가 인터넷에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가능성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대박, 이게 더 대박, 내 눈에는 더 대박이라고. 근데 항상 보면 걸리는 게 있어. 기뻐하며. 신나게 즐겁게가 없더라고. 공부를 하는데 달려갈 길 다가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빠지긴 해도, 뭔가 하면 뭔가 순항, 뭔가 파도 탈 때도, 이 파도 타기 할 때도, 어머나 세상에, 잠깐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가 딱 이러면은
이거잖아. 아니 뭔지 알겠지. 근데 파도가 어 씨발. 아 진짜. 아 이거 맞잖아. 맞잖아. 성대, 한양대, 서강대가 막 어 씨 티오가 씨 티오가 몇 줄 개새끼가 진짜.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하면 안 될 건 당연히 많지. 근데 좀 힘들더라도 해보자고 진짜로.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같이 물었으면 꼭 영어 아니더라도 생각이랑 사상도 조금 닮아가기 마련이거든. 됐어요? 근데 내가 보기에 이런 정신으로 돼 진짜로.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만 된다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.